이 뜨거운 여름, 태양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최재관 지역위원장님과 양평 농성단 식구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70을 훨씬 넘긴 어르신들께서 아침이면 농성장 주변 청소를 하시고 또 몇몇 식구들은 군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피켓팅을 하고 또 어떤 동지는 농성장 옆 정자에서 열변을 토하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둘러앉아 양말 목대게를 하고 서명운동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고 그리고 어느 날 밤 취침조는 모여앉아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서울에서 수원에서 김포에서 멀리 전주에서 대구에서 수많은 촛불 동지들이 찾아와서 힘내라 함께한다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로 43일째를 살아가는 양평 농성장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 43일의 시간에 뜨거운 동지애를 확인하고 수많은 동지들을 얻었습니다. 누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는지 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진상규명을 막아서는 자인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작고 초라한 농성장은 온 우주이며 해방구입니다. 그러니 촛불 동지 여러분, 저희가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또 얼마나 큰 거짓으로 덮으려 해도 끝까지 싸워 나갈 테니 양평이 싸우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양평의 농성 천막을 함께 지켜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며칠 전 우리 농성장에서는 원안 노선에 양평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던 IC를 만들고 종점부를 민가 한가운데에서 산쪽으로 옮겨서 종점부 주민들의 민원을 한방에 해결하는 최종 노선안을 국토부의 중간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에서 찾아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의 변경안과 비교해도 3,500억가량의 예산이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경제적인 노선입니다. 국토부 스스로도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극찬했던 이 최종 노선 검토 일환을 국토부는 왜 숨겼는지 원희룡 장관은 답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국정농단의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도록 국정조사와 특검 즉시 수용하십시오. 이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2년의 예타 과정을 포함해서 15년 동안 검토하고 조율하고 합의를 통해 확정된 고속도로 노선을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그곳으로 불법으로 옮기려다 적발된 들통이 난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국토부가 기획하고 양평군을 조정해서 노선 변경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1조 8천억에 달하는 국책사업을 국가 최고 권력자의 작용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토부 뒤에 숨어서 양평군과 국민의힘을 조정해서 여론조작 여론몰이를 하고 지금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일적폐 세력이 낳고 키워낸 꼭두각시 대통령이라지만 당신이 정녕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다면 이 국정농단의 모든 진실을 밝히라 질문하고 묻고 있는 국민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면 이제 그만 대통령 놀이 그만하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양평에서는 대통령 장모 최은순이 부동산 개발 특혜 비리로 100억 원이 넘는 부당한 개발 이익을 챙기고도 개발 부담금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공흥지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대가로 우리는 위기 때마다 수천만의 국민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만들고 지켜왔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지금껏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상처입고 죽어가며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물러서고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박한 싸움에 저희가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날이 갈수록 이권 카르텔, 부동산 카르텔 집단들과 기득권 토호 세력들의 탄압이 거세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순간 기득권 토호 세력에게 비치고 살지 않았고 친일 적폐 세력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이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당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는 양평에서 끝장내겠습니다. 여기 계신 고속도로 지킴이 농성단 동지들이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하고 잔악한 친일 검찰 독재 정권 끝장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공화국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43일째 투쟁의 의지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농성단에서 문화제를 하고 둘러앉아 여러 가지 공예 작품을 만들고 하면서 우리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노래를 개사한 서울에서 양평까지 춘가 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도로막도 못 가네.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못 가는 곳 없는데 평양보다 더 가까운 양평은 왜 못 가. 물도 좋고 산도 좋은 양평만 왜 못 가.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양평까지 남한강 건너 신명나게 달려볼란다. 이 간지 세력 몰아내고 고속도로 뚫리면 서울시민 좋고 경기도민 좋아 양평국민 염원인 것을 듣도 보도 못한 데가 종점을 왜 바꿔. 거리 땅 있는 그곳으로 종점을 왜 바꿔.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양평까지 남한강 건너 신명나게 달려볼란다.
성벽을 울리며 서울에서 양평까지 남한강 건너 신명나게 달려볼란다. 네, 고맙습니다. 원희룡과 맞짱 뜨는 사람들, 양평 고속도로 지킴이 여러분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